안녕하세요. 수상랑 새별입니다.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. 기대하셔도 좋으실 만큼, 뱀띠 여러분들은 묵은 때 벗기고 새롭게 말랑말랑한 피부가 올라오듯이, 내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추진 못하고 있어요. 마음속에만 가둬두고 있었어요 하시는 일들도 살짝쿵 꺼내셔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야겠다. 나 이거 이만큼 했는데 더할수 있게 노력을 해봐야겠다. 적극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22살 뱀띠 여러분들과 34살 뱀띠 여러분들입니다. 일단 22살 뱀띠 여러분들은 군대를 전역을 막 하셨거나 아니면 군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내가 이제 뭐 하지? 이 알바도 해보고 싶었고 저 일도 도전해보고 싶었어. 이러신 분들은 그래 해보자 라는 도전의 마음으로 가지고 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내가 저는요 군대를 갈지 말지 고민이에요. 근데 갔다 오면 조금 권태기처럼 약간 조금 주춤한 시기가 올까봐 조금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. 걱정하지 마시고 군대에 가시면 군대에서도 또 새롭게 내가 공부를 학문에 전념을 하시던지 사회생활 하는데 조금 이리저리 조언 좀 듣고 싶어요 하시는 계기도 되실 테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럼 여성분들은 저는 22살 그렇죠. 여잔데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대학을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 이거 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고민하실 텐데 새로운 학문, 새로운 학과를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래, 결심했어. 도전해보자. 도전 정신이 좀 필요한 한 해입니다. 34살 뱀띠 분들은 지금 사회에서 조금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라든지, 저 아직 자리 못 잡았어요. 이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. 직장에서 새롭게, 새로운 마음으로 제안을 받을 기회가 들어오고요. 내가 마땅한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아요. 하시는 분들도 내가 네밥벌이 하는 직장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이분들은 조금 살짝 더딘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, 네, 도전 정신은 무조건 뱀띠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남 좋은 일만 시키시는 겁니다. 작년 신축년까지 삼재이셨던 뱀띠 여러분들, 이제 뱀이 탈피를 하듯이 새로운 마음, 새로운 뜻으로 도약하실 때입니다. 작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, 여러분들의 힘찬 한 해를 수성당 샛별에서 응원하겠습니다. 파이팅!